커가는 바람이 다가오는 시간이 그대 앞에 서는 날 기다리고 있죠. 네, 빌리어 코스티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빌리어 코스티라는 이름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어떻게 탄생된 이름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Because I Love You의 약자인 빌리와 그리고 어쿠스틱의 약간 애칭처럼 부를 수 있는 어쿠스틱을 합쳐서 빌리 어쿠스틱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직접? 네, 저랑 친구랑 같이 처음에는 팀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저만 남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 네.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도 뭐 삶을 사는 정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함께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주 수줍게 예의 바른 청년이에요 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빌리어 코스티가 요즘 굉장히 핫한 친구예요. 그런데 수식어가 막 따라다니는데 뭐랄까요? 그냥 블루칩 이 정도가 아니고요. 뭐 한국의 존 메이어라고도 부르고요. 인디씬의 신흥 강자, 그리고 공연계의 흥행 보증수표, 뭐 이런 수식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아니겠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수식어가 좀 붙어 다니게 됐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뭐 존 메이어라는 위대한 뮤지션
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과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좀 새로운 뮤지션의 정말 빌리 어쿠스틱만의 음악이 어떤 것일지에 따라서 좀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막 수많은 수식어를 듣고 나니까 뭔가 제가 뭐 황제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황송해졌는데 아닙니다. 보니까 뭐 아련하신가 봐요. 되게 홍아련이라고 저기 네. 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붙인 닉네임은 저런 홍아련이나 네. 뭔가 고양이 아버지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많이 어필을 했는데 그런 모습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연주를 전공을 해서요. 변진섭 씨라든지 심수봉 선생님도 JYG 등의 음반 또 공연의 세션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 노래까지 부르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연주자로 일할 때는 꼭 제가 원하는 음악도 물론 하지만 제 의견과 다른 공연을 할 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좀 나이가 차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공연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제가 노래를 부르고 곡을 쓰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연주할 때보단 사실 또 멜로디에서 느껴지는 정서 외에 또 가사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특히나 작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고민, 또 나에 대한 고민, 주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면서 공감을 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뭔가 팬들과의 공감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데 홍아련이라는 닉네임 뭐 직접 이렇게 짓는 거 보면 네. 왠지 소통을 잘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아무래도 좀 진정성 있는 음악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가 좀 넘었는데 그 30대가 되어서 바라본 20대의 사랑 이야기 네. 제가 겪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조금 꺼내놓았더니 좀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근데 30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놀라지 않으셨어요? 정말 동안이네요. 혹시 뭐 이렇게 동안 관리 비법 같은 거 있으시면 공유해요. 굉장히 게으르게 살면요. 네. 잠 많이 자고. 네. 좀 걱정 없이 살아온 게 그래도 많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늦잠을 자면서 빌리 어쿠스틱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네. 왠지 동안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좋겠네요.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빌리 어쿠스틱 음악의 매력이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음악적 세계를 좀 견고히 다지고 싶다는 의미의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빌리 어쿠스틱이 추구하는 음악 세계라는 게 어떤 걸까요? 구체화시키긴 물론 어렵겠지만 사실 먼 나라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게 좀 목표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것 그것이 좀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감성을 노래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빌리 어쿠스틱 앞으로 활동 계획 그리고 포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계속 좋은 앨범을 만드는 게 늘 목표고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 되는 것, 그리고 좋은 공연으로, 그리고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성 싱어송라이터이자 홍아련인 우리 빌리 어쿠스틱의 노래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넌 기억하고 있는지 모두 잊은 듯 지내는지 비 내리는 그날이면 널 떠올리곤 해 늘 함께 걷 그 길이 이제는 낯설어질 만큼 그렇게 오래
조금씩 사라져가도 되돌릴 수가 없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단 한순간 내 기억도 잊어버린 추억과 조각나버린 마음이 뒤늦게 너를 데려와 마치 손에 닿을 만큼 후회로 물든 순간 감사합니다. 빌리어 코스트였습니다.